네, 토요일 화창한 아침입니다. 와, 오늘 하늘이. 안녕하십니까. 예.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새벽에 출근하는데 약간 흐릿하게 안개 예, 사이로 보름달이 아주 밝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예. 예, 또 소원을 빌었는데, 저는 이제 소원이라기보다 예, 뭐 이제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다가올 일들이 예, 확실하게 와주기를 바라면서 예, 어쨌든 소원을 빌었습니다. 예, 보름달 보시면서 아 맛있다. 좋은 주말 예,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날이 좋아서 어디 나들이 가기도 좋을 것 같고 예, 이럴 때 예, 바깥 활동, 야외 활동 예, 바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요거만 먹고 가겠습니다. 와, 비오트가 이렇게 달콤하고 예, 맛있을 수 없습니다. 조금 전에 여기 물류센터에 납품하고 나왔는데 예, 물량이 그래도 제법 많았어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물건 나르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. 여기 바나나 먹어야겠다. 오늘 먹을 게 많습니다. 예. 견과류, 뭐 카프리손, 예. 맛밤 등등 있고 바나나 랩으로 싸운 바나나. 제가 엊그제부터 해갖고 계속 일이 많았는데 어제도 정말 바빴습니다. 예. 아, 진짜 오후에 정신이 해해지려고 하는 거를 붙잡아 가면서 끝까지 버텨서 열심히 일했습니다. 어제도 예,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서 안 주고 계속 했는데 네.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잘 퇴근한 것 같고 어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명절 지나고 뭔가 긴장이 살짝 풀리기도 했었고 또 요며칠 또 일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가 끝날 때쯤에 또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뭔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절 전에 목표하던 바를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거만 향해서 딱 달리고 나서 그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네, 뭔가 좀 마음이 좀 풀어지는 듯한 예. 좀 갈피를 못 잡는 듯한 느낌을 저번 주 주말에도 좀 그랬고 이번 주도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제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예, 잘 다스렸던 것 같고 뭔가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목표를 쫓기보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게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시간과 물질과 돈,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것에 더 힘을 싣고 해야 될지 네. 좀
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네.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, 정말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, 즐겁고 행복한 어떤 환희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,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더 내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, 이렇게 내가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보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 또 어떻게 할지를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,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예, 그 미래 내 지금 목표가 나의 상태가 그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, 달성된 상태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또 상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? 근데 목표는 이루어진 겁니다. 예. 그렇게 강하게 믿으면 가능성이라는 말조차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진 거고 그만큼 내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행하고 또 다른 목표를 또 계속 세우고 하다 보면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오늘 토요일인데 일은 많지 않습니다. 또 빠르게 움직이면서 차분하게 또 나를 다스리는 하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